광주실록외계박물관에서는 오대산 사고보훈 실록과 외계, 희망의 날개를 펴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불교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환수된 문화재인 오대산 사고보훈 실록과 외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보훈은 임진왜란 이후 1606년에 실록을 복관하던 당시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다른 사고본을 만들 때 교정세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는 글자를 고치거나 바로잡은 교정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며 선조실록은 이후에 간행된 정본이라서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전시된 실록에는 왕비가 직접 노예를 치는 의례인 친잡내, 오래에서 군내를 빠뜨릴 수 없다는 내용, 왕비를 책봉하는 의례,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례에 대한 부분을 펼쳐 당시 왕실에서 의례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과 함께 오탈자를 고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일제강점기 1914년 무단 반출되어 일본 도쿄 제국대학에 소장되었다가 2006년 환수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록 표지 안쪽면에 찍힌 도쿄 제국대학 도서관 장서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절차가 담긴 기록인 의궤 중에서 가례에 해당하는 왕의 즉위나 왕비, 왕세자의 책봉, 왕실 혼례에 대한 의궤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왕세자 책례도감 의궤는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3세이던 1875년 왕세자로 책봉되던 당시 의식 절차와 준비 과정, 소요 물품, 인력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의궤 도설에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만든 물품의 크기와 재료가 쓰여져 있고 그 형상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도설에는 세자에게 내리는 교명과 교명을 담는 궤, 의식 때 교명을 올려두는 배안상, 죽책과 죽책을 담는 갑과 함, 옥인과 인장을 담는 통, 인록, 인록과 주록을 담아 보관하거나 이동할 때 쓰는 호갑, 군사문서에 쓰는 인장들, 먹통과 인장 덮개, 젓가락 등이 표현되었습니다. 순종 순종효 왕후 가례도감 의궤는 대한제국기 1906년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혼례가 기록되었는데 조선 왕실의 전례에 따르면서도 대한제국기 황실로 변화한 시기에 혼례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도설에는 황태자비로 책봉하는 내용의 금책, 황태자비의 인장인 금보, 혼례인식에 사용하는 은수저, 은첨, 봉황문양 손잡이가 달린 은봉병, 신랑 신부가 맞바꾸는 잔인 금배, 귀가 두 개인 잔, 그리고 혼례식 중 연회의 배치도인 동네 연도 등이 그려졌습니다.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는 의례를 행할 때 문무백관과 기물의 정해진 위치가 그려진 기록화입니다. 특히 봉황문양으로 장식된 가마인 봉교, 서양식 제복을 입은 군사들의 모습이 대한제국기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은 흉내와 관련된 의궤입니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임시기구인 국장도감, 빈전혼전도감, 산릉도감 등이 설치되어 장례와 상례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의궤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철종 국장도감 의궤는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하여 발인부터 반후까지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도설에는 큰 길을 지날 때 사용하는 상여인 대여를 구성하는 물품의 형태가 그려지고 전후 좌우의 전개도가 그려졌습니다. 반차도에는 장사를 지내기 위해 장지로 가는 발인 행렬이 72면에 걸쳐 그려졌으며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기물들이 실린 가마가 묘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이 평상시 입던 옷을 실은 가마인 유이친가자가 있습니다. 행렬 좌우에는 악귀를 쫓아내는 의미의 방상시, 만장, 그리고 쌀이나무와 마른 풀을 엮어서 만든 의장용 말이 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왕후 빈전도감 의궤입니다. 1890년 4월 17일 대왕 대비였던 익종비 조씨가 승하하자
왕실에서는 국장도감, 빈전혼전도감, 부묘도감, 산릉도감을 설치하여 국장을 거행하였습니다. 도설에는 무덤 안에서 관을 덮는 천에 왕권을 상징하는 도끼 문양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발인전에 관을 덮어 보호하는 붉은색 모직물 상자인 홍전상자를 펼쳐 그린 정계도가 그려졌습니다. 신정왕후 수릉산릉도감일계는 신정왕후가 승하하고 능소를 정비한 과정을 기록한 일계입니다. 도설에는 빈전에서 관을 두는 창궁의 내벽에 그려지는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묘사되었습니다. 동쪽 방위를 수호하는 청룡, 남쪽 방위를 수호하는 주작, 서쪽 방위를 수호하는 백호, 그리고 북쪽 방위를 수호하는 현무가 그려졌습니다. 신정왕후 부묘도감일계는 신정왕후의 3년상이 끝난 1892년 혼전인 경복궁 문경전에 모셔두었던 신의를 종묘로 옮기는 의식을 기록한 일계입니다. 부묘도감에서는 제기와 소용된 물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차도에는 신의를 모시고 종묘로 향하는 행렬이 그려졌습니다. 각각의 가마에는 신정왕후의 신의와 옥책 금보가 실려있음을 가마 위에 적힌 글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고자 존호를 올리는 의식 절차에 대한 일계입니다. 영조 묘호도감일계는 1890년 3월 영조의 묘호와 시호를 고쳐 올리고 존호를 추상하고 영조비 정선왕후와 정순왕후에게 추상한 의뢰 과정을 기록한 일계입니다. 도설에는 시책과 갑, 옥책, 옥책을 담는 함과 옥책을 얻는 독책상 등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고 반차도에는 향정과 용정 뒤로 각각의 인물들의 존호 옥책과 인장을 실은 장면이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호도감일계는 1902년 문조와 신정왕후, 명성왕후에게 존호를 추상하고 고종과 명훈태후의 존호를 가상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계입니다. 일계에는 네 종류의 채색 반차도가 실려 있으며 그 중에는 문조를 문조의 황제로, 신정왕후를 신정의 황후로 추상하는 존호 책보를 올리기 위해 종묘로 가는 행렬이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상호도감일계는 1900년 1월 인조와 인열왕후, 장렬왕후, 효종과 인선왕후에게 존호를 추상하고 고종과 명헌태후, 명성왕후에게 존호를 과상하는 과정에서 시일별로 주고받은 문서, 받은 물품, 참여 장인 등이 기록된 의계입니다. 펼쳐진 의계에는 인선왕후의 존호 금보가 실린 채열을 들고 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